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는 뷰티 마케터 BM과 MC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BM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MC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첫째는 트렌드 캐치 능력입니다. 뷰티 시장은 패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트렌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빠른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을 하고 마케팅 활동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티 MC는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리딩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자질은 미적 감각입니다. 화장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여질 때 예뻐야 해요. 룩 예뻐야 하고 광고 예뻐야 해요. 화장품은 필수제이기도 하지만 사치제이기도 해서 고객에게 보여질 때 예쁘지 않으면 그 가치가 훨씬 절감이 되죠. 그래서 MC 담당자는 정말 필연적으로 신미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비주얼이나 영상도 시대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미술 사조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했듯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의 기준도 계속 변화를 합니다. 물론 유행하는 화장품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요. 그래서 뷰티 MC는 그 변화하는 미의 기준을 파악하고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MC를 꿈꾸는 분들에게 문화, 예술, 그리고 패션에도 꼭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미디어 친화력입니다. MC들은 미디어와 친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라던가 프로그램, 드라마 명대사나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것들 모르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디어와 친하게 지내고 대중들의 관심사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게 좋겠죠.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를 않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죠. 요즘 유행하는 것들 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늘 눈과 귀를 열고 넓은 관심사를 유지를 해서 다양한 각각의 아이템들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MC 마케터들은 우리 제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행하는 SNS 웬만하면 다 해봐야 해요. 채널 트렌드를 알아야 어디서 광고를 할지, 그리고 그 채널에는 어떤 고객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죠. MC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SNS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다음은 외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전편에서 BM의 필수 자질로 내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뽑았었잖아요. MC에게는 그 반대로 외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BM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이 이러이러한 장점과 매력이 있다라고 해도 MC는 이 언어를 고객에게 어필되는 매력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My Foundation은 파운데이션 선택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보습, 커버, 컬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나의 피부 상태에 꼭 맞게 고를 수 있는 신개념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제품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고지고대로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너무 길고 재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MC들은 이 언어를 고객에게 더욱더 쉽고 직관적인 메시지로 변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습도 나에게 맞춤, 커버도 맞춤, 컬러도 나에게 맞춤, 내 피부에 딱 맞춤파데 내 맘대로 마이 파운데이션. 어떤 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BM은 내 피부 상태에 꼭 맞게 고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 그
그런 신개념 파운데이션을 론칭하고 싶어 했고, MC는 이퀄라이저와 같은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에게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어필되는 셀링 포인트를 개발하고 이것에 가치를 부여를 해서 매력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외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다음은 융통성입니다. 파워제이인 저에게 가장 없는 능력인데요. MC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하는 일들이 많아요. 런칭 행사를 해서 셀럽이랑 기자들, 인플루언서들 다 초대했는데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죠?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그리고 연예인이랑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미출시된 제품이라 딱 하나밖에 없고 매장에서 구입을 해올 수도 없어요. 연예인은 딱 2시간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빨리 BM에게 연락을 해서 공장에 문의를 하던지, 아니면 뭐 비슷한 거라도 빨리 만들어서 일단 촬영을 하고 나중에 CG를 입히던지 뭐 대안을 찾아야죠. 스태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대책 없이 막 세워라 내워라 할 순 없거든요. MC는 빠른 판단 능력과 유연한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뷰티 마케터 MC 포지션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MC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자질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더 발전을 시켜야 할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 없으니까 뷰티 마케터 포기해야지?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미디어 친화력 없고요. 융통성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능력들이 부족한 데 비해서 그 외의 능력들, 또 다른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게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MC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들, 누구나 장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장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나의 그 기질? 그리고 특징들이 그게 다 나의 독창성이거든요. 그런 독창성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자질들을 잘 보존을 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